홀화 무과금의 희망 홀리즈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램페이지라는 신규 모드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모든 신규 스킨들, 트루 골드 스킨이랑 트루 실버 스킨들까지 쫙 다 보여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추가 밸런스 패치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 네 번째로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못 보여드렸던 거, 뭐 신규 브롤러 서지나 트로피 흔적도 보상 뭐 5만까지 늘어난 거, 그리고 브루패스 시즌2에 뭐가 있는지 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슈퍼시티 램피지 모드인데, 이번에 새로 생긴 신규 모드죠. 플레이어 3명이 메가몬스터를 잡아야 하는 그런 퀘스트 같은 건데, 보스전과 마찬가지로 팀원이 한 명이라도 살아있다면 전투에 다시 참여할 수 있고, 팀원이 셋 다 죽으면은 전투가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거 2분을 버티는 뭐 그런 게 아니라, 메가몬스터가 맵 안에 건물을 모두 파괴하기 전에 무조건 잡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미션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드인지 먼저 한번 달려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슈퍼시티 램피지 모드 들어왔어요. 저희가 약간 보스전 국민조합으로 좀 조합을 갖추고 왔는데, 야, 건물 부시는 속도 너무 빠른데? 잠깐만. 자, 이거 때려주고, 일단 보니까 보스가 초반에는 그냥 건물만 싹 다 부시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속도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거? 분노했어. 야, 보스 이렇게 분노하면은 유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공격속도 너무 빠르고, 일단 팸이 잘 버티고 있긴 한데, 팸 좋습니다. 팸 잘 버티고 있고. 야,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분노하는 시간이 일정 시간이 좀 있는 것 같고, 분노가 또 풀리면은 건물을 부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건물이 얼마나 파괴됐는지 진척도 같은 게 나오네. 야, 그리고 얘 또 분노한 것 같은데? 얘 또 화났어. 야, 아니구나. 화난 거 아닌데, 야, 건물을 점프해서 부수네. 이거 너무 사기 아니냐? 그리고 지금 팸이 부활 시간이 한 좀 걸린 것 같아요. 한 15초 정도 있어야 부활하는 것 같고. 오, 또 분노했어. 야, 벌써 지 맘대로네. 아주 그냥 건물 때렸다가 유저 때렸다가 자기 맘대로인 것 같은데, 일단 노멀 단계라 가지고 첫 판은 쉽게 깼습니다. 이거 좀 모두 신박하네. 보스전에 비해서 좀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게 보니까 지금 크레이지 단계 들어왔는데 체력이 40만이에요 보스가. 그래서 노말 단계에서는 체력 20만으로 시작하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체력이 5만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스가. 근데 이게 보니까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보스가 분노하는 시간이 더 짧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어렵습니다. 아마 꼬리 휘두르는 공격도 있는데 잘 나오진 않는 것 같고, 이게 팁이 뭐냐면은 맵에 점핑패드가 저기 아래쪽에 두 개가 있거든요. 보스 이렇게 화나가지고 유저를 때리기 시작하면은 어그로를 풀러 가야 돼요. 점핑 트랩 타고 어그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위쪽으로 어그로 끌렸으니까 좀 더. 그리고 얘가 때릴 때마다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어요. 맞으면 다 같이 맞아. 그래서 같이 붙어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봐, 또 화났어. 방금 화난 거 풀렸는데 또 화났고. 팸 도망가야지. 오케이, 깔고. 우와오, 이거 봐, 이거 봐. 때릴 때마다 막 스플래시 데미지 있어가지고 다 같이 맞아. 이렇게 어그로 풀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끌 수가 있습니다. 생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스 화나는 거 풀리면 또 작아지는 게 귀여워. 우와,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나 때려온다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어그로 풀어주고. 자, 팸 위험하다, 팸 위험하다. 오케이. 자, 이게 국민조합이 역시 사기인 것 같아. 칼비트랑 팸이랑 이거 콜트까지 하면은 무난하게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어그로 또 끌렸으니까 이거 하면서 어그로 풀어주고, 이제 그럼 팸한테 가죠? 자, 이거 참고로 이거 죽으면은 부활 대기 시간이 20초에요 20초. 15초도 아니고 20초라 가지고 꽤 깁니다. 오에 콜트 죽으면 안 된다. 콜트 죽으면 안 되고. 야, 왜 또 나 때리? 야, 바로 분노하네. 이거 큰일 났다. 잠시만. 도망 가지고. 오케이. 오에, 나 어그로 안 끌렸다. 저 어그로 끌리면은 바로 이거 포탑 깔아 가지고. 오, 살려줘. 금방 좀 시키고. 야, 거의 잡을 것 같은데. 잡을 것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자, 잡았다. 자, 좋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까 위에 격분한 보스 되기 전까지 3초 뭐 남았던 걸로 떴었는데, 천하무적 보스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격분한 보스 되기 전까지 5초 전 남았어요. 일단 크레이지 2단계라가지고 보스 체력 굉장히 많은데, 격분했어. 오, 근데 격분하면 느려졌어. 아, 이게 격분함이 마지막 단계인 것 같은데, 야, 격분하니까 굉장히 보스가 느려집니다. 뭐지? 근데 덩치가 너무 커졌는데? 잠시만. 야, 이거, 아, 데미지도 늘었어. 데미지 원래 800이었는데, 데미지 880 됐고. 저 날라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그리고 건물 부서지기 전에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야, 막아야 되는데? 건물 몇 개 안 남았거든, 지금? 그럼 6%. 우리가 어그로 꺼야 돼. 야, 이거 마지막 건물 아니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건물 부서지면 안 되거든요? 오오오오! 저기 야, 안 된다, 안 된다! 아, 이렇게 위에 0%가 되면은 도시가 다 부서지면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어, 이거 보스 격분하면은 느려지기는 하는데, 어, 크기가 굉장히 커지고 도시를 더 빨리 파괴하는 것 같습니다. 어, 재밌네, 이거. 자, 그 다음은 모든 신규 스킨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건데 일단 브롤패스 시즌2를 구매하자마자 바로 얻을 수 있게 되는 슈퍼레인저 브록 스킨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외형은 이런식으로 생겼는데 선글라스를 벗게 되면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방금 보셨죠? 자, 인게임 모션도 한번 볼게요. 자, 일반 공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브롤토크에 나왔던 것보다 공격이 조금 더 화려해졌어요. 로켓이 좀 더 커진 느낌이라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렇고 바젯은 변화 없고요. 궁극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공격이 나가겠죠? 자, 이런 스킨이라가지고 어, 제 개인적으로는 살짝 좀 촌스럽게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일반 공격이 멋있게 바뀌니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카 팔라딘 서지 스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롤패스 시즌2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한정 스킨 보상인데 어, 스킨 굉장히 멋있습니다. 방금 자세 보셨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대한 팔라딘 느낌의 스킨인데 자, 이제 인게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니까 일반 공격은 좀 변화가 없는 것 같네. 일반 공격은 그냥 일반 스킨이랑 비슷한 것 같고 궁극기도 변화가 없죠? 외형은 굉장히 좀 멋있게 바뀌긴 하는데 어, 게일은 상인게일 스킨 일반 공격 화려하게 바뀌었었는데 이거는 변화가 없네요. 궁극기 또 써주고 아, 이거는 좀 실망스러운데? 자, 궁극기 마지막도 써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면 이런 식으로 외형 변화가 또 생깁니다. 스킨 자체는 굉장히 이쁜데 공격 모션 좀 변화가 없는 게 아쉽다. 근데 이게 또 인게임에 나오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좀 더 화려하게 바뀔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메가 비틀비 스킨인데 어, 이거 멋있는데 얘 그냥 날라다니는데 아예? 뒷모습도 이런 식으로 생겼고 뒤에 뭐 벌이 하나 더 달려있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아까 들어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목소리에 약간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자, 인게임 모션도 한번 볼게요. 와, 이거 일반 공격 작살이 난다. 와, 대박이다. 무슨 뭐야 저 뭐야 곤충 같은 게 이렇게 나가면서 이 집게 같은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가죠? 궁극기도 한번 써볼게요. 야, 이런 식으로 궁극기도 좀 변화가 생기고 가젯은 아 아쉽게도 가젯은 변화가 없네. 가젯은 변화가 없는데 아무튼 스킨 자체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오, 비 스킨 굉장히 잘 나왔고 이 메가비틀 비 스킨의 가격은 150보석에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변화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150보석 정도에 판매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은 킹크랩틱 스킨인데요. 귀여워. 랍스타야 뭐야. 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인게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완전 빨간데? 일반 공격을 하면은 오, 뭐 이런 게 나가요. 일반 공격 좀 느려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저 돌면서 나가가지고 좀 느려진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귀여운 멍게 같은 게 나가는데 가시가 달렸어요. 자, 그리고 궁극기를 사용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기 머리통이 그대로 나갑니다. 궁극기가 굉장히 귀엽게 바뀌는 것 같아요. 뭐 가젯은 이상하게도 변경이 안 됐어요.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 일반 공격 바뀌는데 가젯은 그대로. 이건 약간 좀 오류인 것 같은데 아닌가? 그리고 궁극기가 참 머리통이 커졌죠? 저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 킹크랩틱 스킨의 가격은 80보석! 80보석에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길거리 패션 맥스 스킨인데요. 목소리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약간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뒤에 지갑 같은 걸 달고 다니고 있어요. 소매치기인가? 그래서 인게임에서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일반 공격은 어, 변화가 없네요. 일반 공격 변화가 없고 맥스가 좀 키가 커진 느낌이다. 자, 우리 궁극기를 사용하면은 어, 마찬가지로 거의 변화가 없는데 떨어뜨리는 에너지 드링크가 좀 바뀌었나? 다시 오, 에너지 드링크 떨어뜨리는 모양이 살짝 변경된 것 같고 그래서 이 길거리 패션 맥스의 스킨도 마찬가지로 80보석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킹크래프틱 스킨은 일반 공격도 변화가 되고 궁극기도 변화가 되는데 어, 얘는 가격에 비하면은 좀 떨어지는 스킨인 것 같습니다. 어, 모션 작살 난다. 어, 보신 것처럼 새로운 또 재키 스킨 울트라 드릴러 재키 스킨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아예 드릴을 타고 있습니다. 메가비틀비는 날아다니는데 얘도 좀 모션이 신기하네. 자, 그리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목소리도 좀 변형이 됐어요. 자, 인게임에서 보시면은 일반 공격이 좀 화려하게 바뀐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은 일반 재키보다는 좀 더 전기가 찌릿찌릿한 느낌의 일반 공격이 나가고, 궁극기는 뭐 변화 없는 것 같아요. 자,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궁극기는 별 다른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가젯에서도 변화가 없는 거는 다른 스킨이랑 마찬가지고, 이 울트라 드릴러 재킷 스킨의 가격은 150보석에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일반 공격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뭐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은 레트로 나니 스킨인데요. 얘는 뭐 기존 나니에 비해서 거의 색깔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큰 외형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인게임 모션 이렇게 생겼는데 마찬가지로 일반 공격의 변화는 따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 레트로 나니 스킨의 가격은 30보석이기 때문이에요. 뭐 궁극기를 써도 색상 변하는 것도 없이 그냥 기존과 똑같고요. 뭐 30보석짜리 스킨이기 때문에 그냥 외형만 살짝 바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루 실버 그리고 트루 골드 스킨들을 차례대로 쫘르륵 보여드릴건데, 이번에는 엠즈, 엘프일모, 셸리, 파이퍼, 레온의 트루 실버, 트루 골드 스킨들만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트루 실버 엠즈는 일단 이렇게 생겼고 그냥 은색으로 떡칠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10,000코인에 판매될 예정이고, 이거는 트루 골드 엠즈 스킨인데 25,000코인에 판매가 되죠. 이런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골드로 떡칠이 되어 있어요. 이건 진짜 코인 남아 도시는 분들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뭐 일반 공격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목소리도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궁극기도 일반 스킨과 그냥 똑같기 때문에 외형만 그냥 황금색, 은색으로 변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루 실버 엘프리모 스킨, 트루 골드 엘프리모 스킨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얘는 원래 불타면서 날아가지 않나? 골드 스킨이라 조금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한데, 기분 탓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트루 실버 셸리 스킨, 얘는 더 밋밋해진 것 같아. 그리고 트루 골드 셸리 스킨이요. 자, 이거는 코인 아깝다 좀. 그리고 트루 실버 파이퍼 스킨, 얘도 밋밋해졌어요. 트루 골드 파이퍼 스킨, 근데 이게 인게임에 나오면은 스킨들이 더 멋있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아직까지 패치가 덜 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인게임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루 실버 레온 스킨, 트루 골드 레온 스킨, 그죠? 자, 그 다음은 기존 스킨이었던 해적 진 스킨의 변경사항인데요. 뭐 일반 공격은 기존과 똑같이 변화가 없고, 대신에 궁극기 모션이 좀 바뀌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갈고리를 끌어오는 그런 모션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갈고리를 던져서 끌어오기 때문에 약간 더 해적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게이드. 그리고 셸리랑 콜트가 새로운 표정 애니메이션이 추가됐다는데, 뭐 별거 없는 것 같죠? 콜트는 이제 좀 윙크도 하는 것 같고, 기본 모양이 좀 바뀐 건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은 추가 밸런스 패치 소식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온이 드디어 버프가 되는데요, 일반 공격 데미지가 약 4.5%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전설치고 굉장히 안 좋다는 평이 많던 그런 브롤러였는데, 다시 기본 공격 데미지가 버프를 먹으면서 이제는 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레온 가젯도 버프를 먹었는데요, 레온 가젯이 이제는 한 방에 터지지 않고 본체 레온과 같은 체력을 가진다고 해요. 대신에 데미지를 입는 양이 두 배로 늘었어요. 이런 식으로 원래 500바디 데미지가 1000씩 받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좋아지는 패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분신으로 충분히 몸빵 시키는 게 가능할 것 같고, 대신에 분신은 맞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맞는 데미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데미지가 두 배 들어가는 거를 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게임에서는 레온 버프 진짜 많이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전설 브룰러의 위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은 타라가 또 버프가 되었는데요, 기본 공격 데미지가 약 9.5%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렙 기준으로 선발당 588이었던 데미지가 644로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버프가 됐죠? 그래서 이제 세발 다 박으면은 1932라는 데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버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핵 사기 브룰러였던 엠즈의 너프 소식인데요, 드디어 엠즈가 너프가 되네요. 일단 엠즈의 체력이 약 5% 감소합니다. 그래서 만렙 기준으로 5320 22였던 체력이 5040으로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젯 사용 횟수가 2회에서 다시 3회로 증가하기는 했는데, 가젯으로 밀쳐내는 거리와 반경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기존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와, 이렇게 기존과 비교해보니까 차이 엄청 많이 나네요. 이 정도면은 완전 폭풍 높은데?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슈퍼셀이 그 가젯 사용횟수 2회로 깎았던 거를 다시 3회로 돌려놓는 것 같고, 대신에 가젯 성능들을 좀 더 낮추는 방향으로 패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어야 됐지만 못 보여드렸던 추가적인 업데이트 내용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왼쪽에 프로필 누르시고 이름 색상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크로마틱 이름 색상들이 추가가 됩니다. 이름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죠, 색깔별로. 대신에 이거는 브롤패스를 구매하신 분들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브롤패스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신규 브롤러 서진인데요. 서진은 역시 크로마틱 브롤러로 브롤패스 시즌2 30단계의 보상으로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브롤패스를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상자에서 전설 등급 확률로 등장하겠네요. 서지의 기본 스펙을 보시면 공격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나오죠? 방어력도 3단계고요. 체력이 4340인데 이동속도는 일단 처음엔 느림이에요. 그리고 일반 공격 데미지는 1540이고 사정거리는 처음엔 중거리죠? 재장전 속도는 느림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처음에는 몇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왜 말씀드리냐면 특수공격이 굉장히 특이한 거 여러분도 보셨죠? 특수공격을 한번 사용하면 1단계 이동속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궁극기를 2번 사용하면 사정거리가 증가하고 3번 사용하면 일반 공격이 2개 대신에 6개로 분열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일단 1레벨 서진인데요. 스타파워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일반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공격이 아무한테도 맞지 않으면은 분열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벽에 맞아도 공격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스타파워가 없을 때는. 대신에 적을 맞췄을 때는 공격이 이런 식으로 분산이 돼서 약간 롤 하시는 분들 보시면 벨코즈 아시잖아요. 벨코즈 Q 같은 느낌. 자, 그리고 이동속도는 느림이라 가지고 8비트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다른 보통 브룰러들보다는 좀 느린 정도인데 궁극기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단계가 오르면서 이동속도가 레벨업이 됩니다. 또 뒤쪽에 날개도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동속도가 보시면은 체감상 약간 매우 빠름 정도로 바뀐 것 같아요. 매우 빠른 브룰러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면 레온이랑 이동속도가 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 이런 식으로 이동속도가 매우 빠름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 사거리는 이 정도인데요. 궁극기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2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외형도 살짝 바뀌고요. 사거리가 이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죠? 거의 저격수가 되어버렸는데? 자, 그리고 3단계 미만에서는 공격을 맞췄을 때 투사체가 이렇게 두 개로 분산이 된다 하면은 마지막 최종 단계가 됐을 때는 칼이 광선검으로 바뀌면서 적을 맞췄을 때 투사체가 6개로 분리되게 됩니다. 대박이야. 이거 3단계 되면은 진짜 개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성능이 너무 좋아져 버려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브룰패스 무조건 사셔야 돼요. 무과금유저분들도 그 보석 아껴놓으신 거는 이번 패스를 무조건 사셔가지고 이 서지를 꼭 얻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박이죠, 이거? 자, 그리고 궁극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을 내려 찍으면서 넉백 효과까지 주는 그런 능력인데요. 벽 뒤에서 사용을 해도 벽 너머까지 공격이 됩니다. 범위만 닿으면은. 자, 다시 이런 식으로 벽 뒤에 있어도 공격이 된다는 거. 일단 궁극기는 뭐 공격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용도로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서지의 스타파워는 맥시멈 블래스트라 해가지고 일반 공격이 이제 벽에 부딪히거나 최대 거리에 도달했을 때 분열되는 능력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을 때는 일반 공격이 아무것도 안 맞으면 분리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맞아도 분리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벽에 공격을 해도 이런 식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분리된 일반 공격의 데미지는 절반으로 이렇게 감소가 돼요. 원래 1540의 데미지를 준다면은 분리됐을 때는 770의 데미지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서지의 가젯 능력은 파워 서지라 해서 맥스나 쉘리 가젯처럼 앞으로 짧은 거리를 순간이동하는 능력인데요. 서지는 개사기 브롤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쉘리나 맥스의 가젯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전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대신에 이렇게 벽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대박이죠? 자신이 보고 있는 방향으로 가젯을 사용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벽을 넘어다닐 수가 있어가지고 와, 생존에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다른 브룰러들의 상위 호환이잖아, 그냥 다. 진짜 브룰러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만능인 브룰러 서지의 플레이 영상은 제가 맨 뒤쪽에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새롭게 추가되는 트로피 진척도 보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14,500점이 끝이었었죠? 이제 5만 트로피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트로피 진척도가. 보상을 보시면은 일단은 메가 상자 대형 상자 메가 상자 대형 상자
매상과 대형 상자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원래 아니랬었는데 좀 변경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업데이트 되면은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브로이 패스 시즌2도 간략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브로이 패스 시즌2의 가격도 마찬가지로 169보석에 판매가 되고요. 브로이 패스 플러스 10티어까지는 249보석에 판매를 하네요. 그리고 여러 서지의 핀들도 주는 것 같고 스킨도 두 개나 주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모아놓은 보석으로 무조건 구매를 할 거예요. 브로이 패스를. 그래서 무과금 유저분들도 보석 모아놓으셨다면 이번 브로이 패스 시즌2는 무조건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오픈을 하면은 첫 번째는 슈퍼레인저 브록 스킨을 받을 수 있고 보상이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짜르르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메가 상자도 중간중간에 껴있고 이번 브롤 패스 시즌2에서 받을 수 있는 보석의 총량은 시즌1과 마찬가지로 무료 보상에서 90보석을 획득하실 수가 있고 30단계의 서지 브롤러를 획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신규 서지 핀들이 보이네요. 화남 이모티콘도 있고 뭐 하트 이모티콘도 있고 이렇게 변신한 이모티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서지 이모티콘 굉장히 많이 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기간이 아마 70일 정도가 될 거예요. 시즌 기간이. 그래서 60단계가 아니라 70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너스 대형 상자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70단계까지 채워야 메카 팔라딘 서지 스킨을 획득하실 수가 있어서 이거 얻으려면은 핵과금 유저가 아닌 이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업데이트 미리보기 두 번째 영상에서 거의 모든 업데이트 정보들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업데이트 미리보기 영상들이 또 이어져서 나올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홀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만 눌러놓으시고 업데이트 소식 미리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서지 플레이 영상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 쇼다운에서 AI와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개발자 빌드이기 때문에 근데 사정거리가 업그레이드가 안 됐을 때는 좀 짧고 이동속도도 좀 매우 답답한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좀 많이 답답하네요. 애들을 좀 때려가지고 레벨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때려주고 AI라가지고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자, 때려주고 궁극기는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냥 써가지고 좀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쓰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퍼 오야 사정을 좀 짧아 자, 그리고 이게 공격이 잠시만 도망가자. 일단 휘어져 나가는 거를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위험했으니까 가서 써주고 그 공격이 분산되는 거를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각도가 어렵네. 이런 식으로 안 되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보호 맞춰줬고 이제 싸우냐? 오케이, 하나 잡았고 터졌고 오케이 싹 다 터졌고 자, 이거 때려주고 자, 거리 벌려주고 궁극기 피해되나? 나이스! 궁극기 세대 무적 판정이 되면서 지뢰 방금 피한 거 보셨죠, 여러분들? 대박. 그리고 이제 사정거리 엄청 길어졌죠? 때려주고 로사 좀 때리면서 최종 단계까지 레벨업 해야겠다. 근데 지금 피가 좀 없는데? 큐브 먹어라, 큐브. 자, 이거 공격을 최대 사거리 가면 또 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벽 튕겨서 이용해가지고 안 되네, 안 되네. 에모 차는 속도는 좀 느리긴 하다. 궁 한번 찍어볼까? 찍어버리고 넉배에 효과까지 주고 최고 레벨까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스킨도 멋있게 바뀌네. 이런 식으로 최대 사거리에 도달하면 이제 6개씩 퍼지죠?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거의 피할 수가 없다고 봐야 돼. 이거는 부시체크 확실하게 되잖아. 이거 봐. 와, 스파이크보다 더 확실하게 부시체크가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내려짓기도 가능하고 블루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 서지는 1단계는 좀 안 좋긴 한데 마지막 단계 되면은 진짜 거의 무적에 가까운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크리에이터 코드의 홀릿 한 번씩만 꼭 적어주세요. 그럼 다음 업데이트 미리보기 영상에서 만나요. 홀바.